제가 막 술한지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5월 달에 보십시오. 봤어 우리가. 응, 이때 뭐... 형이 뭘 본 거였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이거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이거. 아 네. 알지? 그리고 곧 주원 형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뭐죠? 좀 있으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8위 에버턴이고요. 실제는 주원 형의 8위 레스터, 종윤이의 8위 고돌이.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언이 8위? 8위를 제가 예상했습니다. 네, 네. 네. 강등 당한 팀이죠? 요건 네. 12위 차이가 나네요. 20위로 강등을 당했는데 네. 제가 8위를 예상했습니다. 네. 네. 자, 주원형 8위 레스터. 레스터는 단단하다. 변함없는 셰익스피어 감독의 전술은 아직 통한다. 응, 셰익스피어 경직. 바디도 좋고 새로운 수비 맥과이어도 단단하다. 그리고 주원이 형 맥과이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새끼 좀 저, 너무 털린다고. 네. 자, 박종현 승 까고 갑니다. 넌 닥치시고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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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리, 박종현 파리 고돌이. 퓰리스의 팀은 끈적하고 지지 않는다. 또 아스널 언급했어. 아스널을 밑에 둘 수도 있다. 영내발 쩔죠. 끈적하고 지지 않는데 존나 끈적하게 지지 못했죠. 네. 진짜 끈덕지게 지더라. 네. 아, 네. 진짜 이게 아마 실제 예상 순위에서 차이가 가장 클 거예요. 아 그렇죠. 12단계니까. 네네네. 네, 네, 네. 네. 박종현 승입니다. 자 여기 포인트 나옵니다. 네. 9위 가겠습니다. 9위는 실제로 레스터 시티고요. 주원형은 수완지. 그리고 종윤이가 레스터 9위 적중했습니다. 어 9위 적중. 적중했어요. 자 수완지 9위. 수완지 9위 이주원. 이게 멘트가 쩌는 게 96회를 보면 제가 막 수완지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5월달에 보십시오. 봤어 우리가. 강등. 강등권을 봤지 우리가. 네. 자 수완지 9위 예상했습니다. 이주원 5월달에 봐라. 클레멘트 감독은 백조를 물에 다시 뛰어났고 백조 물에 다시 뛰어놓음. 기성용의 소속팀이 하위권에 처져 있는 모습은 보기 싫다. 물에 다시 뛰어났나요? 물에 다시 뛰었대요. 개 가라앉았죠. 네. 예. 그대로 잠수. 아니 5월 달에 바라는 뭐야? 너무 자신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5월입니다 지금. 이때 형이 뭘 본 거였죠? 네? 뭘 봤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5월 좀 할 말이 없네. 이건. 아 네. 알지? 5월 달에 봐라. 봤다. 응. 자 10위. 10위는 실제로는 뉴캐슬. 뉴캐슬. 뉴캐슬이 차지했고요. 주원형의 12위 예치는 아 이거 지금 뭐야. 여기가 전설이야 주원형. 중위권이 지뢰밭이야. 아유 너무 다 틀렸어. 주원형이 중위권이 지뢰밭이야. 여러분 9위가 수완지였죠? 10위. 자 주원형의 10위 고돌이. 종윤이 그렇게 욕하다가 자 종윤이의 10위 스토크. 나도 스토크야. 아 뭐야 강등팀들. 이거 얘네들이 원래 강등당하면 안 되는 애들이야. 왜 여기 있냐고. 고돌이는 10위 그냥 10위. 응 20위. 곱하기 2. 퓰리스의 팀은 그냥 그런 팀이다. 이건 뭐지 갑자기? 10위는 하는 팀이다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10위 해놓고도 무시한 거 아니야? 예예예예. 자 종윤이의 10위 스토크. 찰장군보다는 대런 플래셔가 좋고 짬나탄보다는 해세 로드리게스가 좋다. 10위 진입 불가능 아니다. 아유 무승부 가겠습니다. 아유 무승부. 아유 진짜 너무 찔려가지고. 아, 네. 아, 고돌이는 10위가 좀 임팩트가 있네. 그냥 네. 10위. 그냥 10위. 예. 네. 자, 11위 가겠습니다. 11위는 수정궁이 차지했고요. 자, 주원형의 11위는 여기 지뢰밭이야. 지뢰밭이야. 고돌이 스토크 강등당한 세 팀이 90, 11위에 있어. 정리를 해볼게요. 주원형의 예상. 9위 수완지, 10위 고돌이, 11위 스토크 다 강등. 한가운데 세 팀인데. 종윤이의 11위는 본머스입니다. 오. 자, 이 주원형의 11위 스토크. 선수 한 명의 영입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내는지 지켜보자. 해세의 힘에 스토크에 우아함을 불어넣어 주었다.
회사 어떻게 됐나요? 헤세 로드리게스니까 히메스토크의 우함을 불어넣어줄 네.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죠. 초반에 네. 한 경기 아스날 때 골 넣고 나서 없어지더라고요. 뭘 불어넣었죠 그러면? 몰라요? 네. 네. 그때 불어넣어주고 갔어요. 그때 네. 이산화탄소를 불어넣고 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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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형의 9, 10, 11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완지, 고돌이, 스토크 예. 나란히 강등 어. 붙어있냐 또 세 팀이 그러니까 어디 따라라 붙었어 네. 이렇게 되기도 어려워 네. 자 15위 브라이튼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주원이 형 좋아요 자 주원이 형은 15위로 뉴카슬 예측했고요 예. 종윤이는 15위로 번니 개 틀렸죠 번니도 예, 네. 예. 번니는 뭐 어려웠으니까 예상이 자 봅시다 주원이 형의 15위 뉴캐슬 빌리치 데부어가 가장 먼저 잘릴 것 같다고 노노 베니테즈가 먼저 나간다. 경질 말고 사임. 네. 뉴캐슬은 하위권에 머물 것이다. 근데 사실 경질 말고 사임은 이때 이 분위기가 이렇게 투자 안 해주면 베니테즈가 경질되는 게 아니라 지가 지발로 걸어 나갈 거다. 조금 증진됐나요? 아니 이거 너무 안 사주니까 그런 얘기가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먼저 나간다는 게 웃기긴 한데 네.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네. 근데 빌리치와 데브가 가장 먼저 잘렸죠. 가장 먼저 잘렸죠. 네. 일파 일 잘릴 것 같다고. 응 잘릴 것 같다고. 그 물음표가 아니라 점이었다면 잘릴 것 같다고. 였으면 완전 개적중인데. 아, 그렇죠. 예. 자.